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리 회로 중에서도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입력값에 대한 결과로 논리 회로가 표현됩니다. 즉, 이전의 입력값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직전의 입력값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리 회로입니다. 현재 입력값만으로 출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억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종류들이 다 조합 논리 회로 종류입니다. 가산기, 감산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즉, 직전의 입력값만 가지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기억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조합 논리 회로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런 회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산기는 덧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산술 논리 장치나 주소값, 테이블 색인 등을 사용할 때 쓰고, 반가산기, 전가산기, 병렬가산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별도로 또 설명할 거예요. 감산기는 뺄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이때는 빌림수가 발생해요. 즉, 윗자리에서 값을 빌려봐서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감산기, 전감산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인코드는 2의 n개의 입력으로 n개의 출력을 코드화하는 걸 인코드라 합니다. 주로 암호화하기에 많이 쓰입니다. 디코드는 해독기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n비트의 이중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2의 n승의 출력 번역 회로가 나옵니다. 즉, 인코드와 디코드는 서로 회로가 반대입니다. 멀티플렉스는 2의 n승계의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선에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공용 버스 라인을 구성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여러 입력선 신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끄는 필요가 있는 기능을 구현할 때 멀티플렉스를 씁니다. 디멀티플렉스는 한개 입력으로 2의 n승계의 출력선 중 하나를 선택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CPU가 특정 장치를 선택해서 출력할 때 디멀티플렉스를 씁니다. 여러 출력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여러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냐? 여러 출력선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냐가 멀티플렉스와 디멀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세한 의미들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